어서 오세요. 어? 뭘 드릴까요? 네, 전 신부름 왔는데요. 여기가 백상도 선생님 하숙집이죠? 네, 또 뭘 잊어먹고 가신 모양이죠? 어떻게 알죠? 가끔 그러시는거려. 좀 어벙하신가 보죠? 네? 어벙하다고요? 네, 6시 5분 전이고요. 알았어요. 돌아오시면 그대로 전해드리겠어요. 어벙하다, 6시 5분 전이다. 백 선생님 참 좋아하실 거예요. 좋아하실 겁니다. 정말요? 아, 아니요. 그 반대요. 아주 소설을 쓰고 계신데? 영화는 걷고 있다. 끝없이 걷고 있다. 이런 기분이라면 오늘 영화는 바다 위라도, 아니 구름이라도 사뿐사뿐히 걸을 수 있을 것 같다. 바다 위를 걸어? 사뿐사뿐히? 좋아하시네. 네. 아, 모란 여고군요. 알았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십시오. 왜 또 나오죠? 아유, 목이 말라서 공부가 돼야죠.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? 왜 그렇게 쳐다봐요? 아니, 저, 어서 책이나 보세요. 목이 마르시다면서요? 아이, 이젠 괜찮아요. 인숙이를 보니까 아주 목이 시원해졌어요. 내가 샘물인가요? 샘물이죠. 샘물 중에서도 맑고 달콤하고. 저, 내일 시간을 내서 꼭 자전거 찾아다 줄 테니 안심해요. 미안해요. 전만 해요. 나 콜라 두 병만 가져갈게요. 네. 이제 콜라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요. 알았어요. 우유 한 병제요. 거기 있잖아요. 얼마죠? 우유값도 몰라요? 인숙이, 오늘 왜 그러죠? 낙제생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.